처음 보는 메이커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젠인데요, 젠. 젠 우리 처음 보는 거 맞죠? 맞죠. 예. 네. 어디선가 이렇게 한번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젠이라는 이 글씨 자체를 어디서 봤을까? 어디서 봤을까? 뭔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젠. 게임 이름인가? 그러니까 뭔가 옛날. 가물가물하게 뭔가 이 무의식의 언저리에 이게 있는데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젠입니다. 젠. 네. 뭐 젠. 선 선의 표현을 영어로 젠이라 그러죠. 뭐 선 그 불교의 뭐 선 뭐 뭐 뭐 열반 선 뭐 이런 게 젠. 예, 젠. 그런 거를 젠이라고 얘기를 하는 선. 그러니까 저, 우리가 한문으로 읽기엔 선인데. 네네네. 그거를 그걸 젠이라고 한다.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일본어로는 이제 센인데. 센. 네. 선이 네 그러네요. 네. 선 일본식 불교 아 그 선종의 그 네, 선이 선종의 그거 선종, 그거구나 젠. 네. 그렇군요.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이름이었네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제 네. 이젠 이런 거 쳐라 이런 얘기도 있을 예. 그렇군요. 네. 젠의 일렉기타 TC1입니다. 네. 네. 뭐 이런 거 머신헤드가 참 이쁘네요. 그러게요. 질감이 예, 무광 질감이 아주 특이하게 돼 있고 예전에 우리 그 안 그래도 뭐 지난 시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쉑터 만들었던 예. 그 월드뮤직 생산 뭐 네. 설비에서 만들어진 그런 기타인데 예. 이게 35만 원이란 말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에 35만 원 사실 쉽지가 않은 쉽지 그런 않은데. 네. 그런 시스템인데 일단은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뭐 만듦새나 이런 것들이 30만 원대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만큼 빼어나게 예. 잘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게 이제는 되게 품질 보증 수표 같은 그런 네, 생산국 중 예. 하나라 네. 아주 뭐 기타 잘 만드는 걸로는 뭐 정평이 나 있죠.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35만 원의 가격에 메이드 인 코리아 99cm 전장, 46mm 두께, 71mm 굉장히 가는 넥을 갖고 예. 있네요. 바디는 수원 패시. 네. 아까 네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저 바디 성필씨야 이러는 거예요. 성필씨가 누구야? 수원 패시. 저거 바디 수원 패시야. 수원 패시.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수원 패시. 하드 메이플 렉에 다이캐스팅 헤드머신 그리고 미디엄 프렛 몇 프렛까지 있습니까 이거? 미디엄 프렛 20. 네, 20. 20. 잠깐만. 17, 19, 21, 22. 예, 네, 22. 네, 원볼륨 원톤 3A 픽업 셀렉터, 네, 빈티지 애쉬트레이, 네, 브릿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스원페이스가 네. 무늬가 잘 보이는 그런, 네, 얇은 그런 네, 도장면을 갖고 있다. 네, 이 정도 디자인적인 특성 그 정도 되겠고요. 네, 무게 재보겠습니다. 무게. 저는 이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게... 무게를 약간 망한 것 같은데. 그거 3628? 3628 이거 비슷한데 또 동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3628에 동점 나오려면 어디여야 돼? 32여야 되는데 32. 예. 3.32면 동점. 설마. 아우 깜짝이야. 나 진짜 지금 정말 깜짝 놀랄 뻔했어. 아, 제가 네, 제가 맞추,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네. 3.28이었어야 되는데 지금 순간 놀래려고 몸이 먼저 반응했어. 와. 3.31. 와, 어떻게 깜짝이야. 3점 동점 나오지 않을까? 아, 안 나오네. 3.31. 아, 그래도 깜짝이야. 그래도 한 판 그래도 어떻게 됐네. 아, 두 판 결국에는 2승 이제... 1무 2패네요. 네, 그렇죠. 네. 야, 이렇게 또 승률을 유지를 하네. 야, 참. 나 진짜 또 그렇게 나온 줄 깜짝 놀랐네. 3.32면 동점입니다. 3.31. 야. 야. 징글징글하다 진짜. 네, 사운드 쭉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떨까요? 궁금해. 사장님 되게 좋다고 아까 막 설레발을. 이게 P90 픽업인가 봐요. 네. 뒷 픽업 소리가 더 짱짱. 엄청 우렁쳐요. 그러게요. 엄청 우렁쳐요. 좀 뭐, 줄여야 되겠어. 오. 뭐 약간 신라인 같아요. 예. 네. 피구공 사운드는 피구공 사운드인데 좀 커요.
얇긴 얇나 보다. 이게 가늘긴 가늘해요. 자꾸 3번 줄 잡고 4번 줄 쳐요. 네. 이거 봐. 잘 들어봤습니다. 뭐랄까 진짜 약간 저는 좀 신라인이 연상되는 그런 사운드인 것 같아요. 이 앞에 이 TC1의 이 T가 이게 신라인의 T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블루스에다 들어보겠습니다.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확고한 분야를 가지고 있네요. 뭐 딱히 뭐 범용이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왜냐면 피구공 사운드 자체가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근데 그 신라인의 냄새도 살짝 나고요. 그리고 약간 그 오리지널리티도 있고요. 네. 퍼슬퍼슬 부스러지는 그런 개인 톤이 뭐 나름 매력적이고요. 네. 그렇죠. 35만 원 지금 아까 초심자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초심자용 건 보통 범용성 기타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요새는 개성도 있어. 초심자 매니악. 네, 이 버전이 또 따로 있네요. 네, 버전이 따로 있어요. 아까 보면은 그거 있죠. 그 어피니티가 이제 초심자 블루스. 블루스. 네, 그리고 스피어가 초심자 데스메탈. 메탈. 이쪽은 이제 그거 다 싫어하는 약간 초심자 청기구리들을 위한. 네. 네. 뭔가 약간 빠져나갈 구멍 같은. 네. 느낌이 있어요. 나는 일단 일단 뭐랄까 굉장히 개성 넘치는 텔리로 무조건 시작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뭐 아주 좋은 가격대에 좋은 퀄리티를 가진 대안이 되겠네요.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네. 유니크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 P90이라는 이 픽업이 가지는 정체성이 이 기타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어쨌든 아무리 저기 가격대가 예, 요 섞은 소리는 지금 이 젠 기타에서밖에 느껴볼 수가 없죠. 요거. 네. 아, 좋아. 아무리 가격대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냥 덜컥 사진 마시고 예, 자기 좀 취향을 미리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독특합니다. 취향이 뭐 중학생인데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막
초밥 음식점 막 이런 거 하는 이런 거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 있어요. 중학생인데 저는 아, 이미 매니악한 디테일이 예, 잡힌 저는 분들. 극장 간판을 그리고 싶어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 완전 디테일한 예,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젠을 아십니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뭐 등장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네, 노선으로 바로 진입을 해버리네요. 네. 요새 그런 사람들 잘 없어요. 좀 많이 없던데. 네. 뭐 아시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렇죠. 젠을 아십니까? 라고 하면 굉장히 이게 독특하네요, 그것도. 저는 35만원 초심자용 매니악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심자용 매니악 물품인데 네. 이거 잘 만들었어요. 드라이브 만듦새가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 사실은 그 틈새 시장을 누리는 매니아한 기타들이 많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주머니 두둑하고 음악 오래하는 사람들은 포화 상태다. 이제 다 새로 떡잎부터 주자 막 이런 거. 아, 떡잎부터. 그래서 네. 떡잎부터 개성 있는 모델도 네. 필요하다. 막 이런 게 아닌가. 떡잎색. 네. 예? 떡잎이 이색이면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떡잎이 파란가? 예. 떡잎이 이색이면 싹수가 노란 거 아닙니까? 아,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단풍색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은행. 애늙은색. 예. 알겠습니다. 자, 젠의 TC1 같이 보셨고요. 뭐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그렇죠. 네, 점수 드릴게요. 요거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젠이요? 예, 네. 뭐 이렇게 스트라토 형태도 하나 나오고 네. 뭐, 여러 개 봐야 네, 이거 좀 알 것 같아요. 저 텔레 하나로만큼은 네. 조금 부족한 처음에 약간 접근이 네. 네, 매니악해서 아, 이거 매니악하다. 이게 35만 야, 이거 고민 많이 되네, 이거 점수가 애매해요. 야, 이거 고민 많이 돼요. 아니야, 그냥 처음대로 가자. 아니야. 야, 아니야, 이거 고민 많이 돼. 됐습니까? 나는 젠을 알잖아. 네. 7.5점. 네, 7.5점. 저는 이제 약간 좀 다른 기타들을 보기 전까지 약간 네. 점수를 아끼는 느낌으로. 막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거 좋게 나오면은 점수 높은 네, 점수 받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뭐 35만원이라는 가격대로 봤을 때는 대충 한 8점 정도가 적당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완전 근데, 높은 점수인데? 예, 일단 다른 젠의 악기들을 조금 보고 나서 판단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베이스 오늘은, 기타도 한번 보고 네,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 정도 우리가 젠을 좀 알게 될 때까지 네. 여러분들께 젠을 아십니까를 우리가 먼저 물어볼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보고 나서 젠에 대한 전체적인 브랜드 개괄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감개무량 시리즈 선생님이 네. 오랜만에 초심자 연습용 기타들을 쭉 리뷰를 하는 되게 희귀한 날이었는데요. 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준비가 되는 대로 재밌는 시리즈를 모아서 그리고 가능하면 젠의 또 다른 젠의 네, 모델들을 또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